우선 워홀 결심한 이유부터 왜 캐나다를 선택했냐 그리고 왜 밴쿠버를 선택했느냐. 아 생각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TMT인데? 편으로 자를 수도 있었겠네요. 자 워홀 3개월 차가 알려주는 이런 사람은 오지 마라. 아, 좀 너무 강압적인가? 이런 사람은 비추천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첫 번째, 내향적인 분들 오시면 100% 힘들 겁니다. 뭐 MBTI, I 뭐 이런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현모 언니도 I인데 굉장히 잘 지내요. 근데 뭐랄까?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나가는 걸 안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상 워홀을 굳이 왜 오...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너무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월세가 진짜 비싸요.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내는 돈을 낸단 말이죠.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내는 돈을 내고 편한 한국에 내 홈스윗홈을 버리고 포기하고 여기를 온 건데 한 달 한 달을 최대한 알차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? 근데 집에서 누워서 넷플릭스만 봐. 그럴 거면 한국에 있지, 안 그래? 저는 그래서 최대한 일주일에 적어도 4, 5일 이상은 나가려고 하거든요.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돈에 산책이라도 하고 조금이라도 내 눈에도 담고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고 일을 하면 차라리 일을 했지. 집에만 있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.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놀고 와서 피곤해서 이제 휴식하는 식으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괜찮은데 그냥 집에만 있고 넷플릭스만 보고 막 그럴 거면은 저는 솔직히 비추예요. 그럴 거면 한국에서 어학 학원 다니는 게 영어 실력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 워홀은 진짜 자기가 하는 만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외국인 친구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막 찾아 나서고 막 모임 찾아 나가고 해야 외국인 친구 사귈 수 있고 그래야 영어 실력을 더 많이 쓰면서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늘고 다 자기가 하는 만큼인데 너무 이제 수동적인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.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안 돼. 오지 마세요. 돈이 아까워. 난 너무 돈이 아까울 것 같아. 근데 이런 사람은 오면 좋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리프레쉬 하고 싶으신 분들 진짜 추천드려요. 너무 우선 밴쿠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저는 밴쿠버 살아는 사람이니까 자연이 너무 좋고요. 사람들이 너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평화롭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뭐랄까 약간 진짜 칠하다고 할까요? 약간 그런 바이브가 그냥 사람을 평화롭게 해. 한국은 너무 경쟁이야. 너무 경쟁 비교. 여기서는 정말 남 시선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넓은 세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추천드리고요. 자세한 얘기는 아까 했으니까. 그리고 영어 써보고 싶은 사람들, 영어 실력 늘리고 싶은 사람들. 솔직히 제가 그때 한 뭐 50점, 30점 정도의 영어 실력이었다면 지금 리스닝 그래도 70, 80점은 되는 것 같아요. 일하면서도 손님이 스몰 토크 했을 때 정말 찐 완전 백인 분들이 스몰 토크를 해도 거의 알아듣는 것 같아요. 정말 막 줄임말 쓰면서 엄청 빨리 말하면은 놓치긴 하는데 리스닝에 솔직히 이제는 큰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요. 근데 3개월 차인데 이 정도면 1년 뒤에는 거의 리스닝 실력은 90% 이상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스피킹 실력도 이제는 친구들이랑 말할 때 내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정도? 거의 번역기 안 쓰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정확한 표현 방법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다른 표현 찾아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킹 실력도 한 60점, 70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.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.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점프업을 3개월 만에 해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고 저는. 아 그리고 이게 그건 있어. 문법은 사실 제가 아직도 별로일 수 있어요. 근데 문법은 정말 기초인 거고 스피킹하고 리스닝이 더 솔직히 쓸 때가 많고 저한테는 그게 더 필요했었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하는데 문법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아니면 어학원을 다니시거나. 그리고 독립심, 자립심 키우고 싶으신 분들도 진짜 추천드립니다. 저 이경이라는 친구가 진짜 독립심 빵에 자립심 빵 완전 공주 친구예요. 근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진짜 강하게 키우고 있고 언니도 솔직히 처음엔 힘들어 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가 보면은 언니도 점점 독립심, 자립심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? 그럼으로 인해서 인생 경험치가 진짜 쑥쑥 올라갑니다. 저는 제가 진짜 성숙한 편이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
정말 많이 성숙해지고 있어요. 여기선 사실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찐 성인으로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인 가정이 된 기분? 정말 자립심이 안 키워질래야 안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. 정말 인생에 대한 큰 도전을 이제서야 하는 것 같달까? 그리고 돈도 솔직히 맘만 먹으면 진짜 잘 벌 수 있어서 돈 모으고 싶으신 분들도 저는 워홀 추천드려요. 근데 제가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제대로 월급을 받으면 찍어볼게요. 근데 확실한 건 기본 최저 시급부터가 지금 16,000원인가 17,000원 정도인데 팁 포함하면은 1시간에 적어도 2만원이기 때문에 한국의 2배라는 게 감이 오시죠 여러분?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식료품 가격이 싸요. 외식비는 확실히 한국보다 1.5배, 2배 정도,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.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국도 솔직히 너무 비싸요 요즘. 근데 식료품 가격은 한국보다 싼 것 같아요. 과일도 싸고 전체적으로 진짜 집에서 요리만 잘해 먹는다면 돈 진짜 맘만 먹으면 정말 잘 아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캐나다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캐나다 우선은 최소 1년입니다 저는. 정말 미치도록 힘들어서 막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뭐 캐나다가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일 아닌 이상 1년은 채울 겁니다. 너무 아까워요. 저의 소중한 비자 1년은 채울 생각이고. 아니 여러분 저 말을 너무 많이 했나봐요. 카메라가 꺼졌어. 온도가 뜨겁다고. 참 너무한 거 아니야. 어쨌든 거의 끝났고요. 캐나다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까지 했잖아. 다 끝났네. 마지막 질문, 이건 그냥 플러스 질문으로 스팀카드 몇 장 남았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스팀카드 현재 3장 남았습니다. 와우 많이 팔았죠? 어떻게 팔았냐. 우선 10장 중에 1장 영둥이가 사줬고요. 1장 그 LA 같이 갔던 그 외국 그 미국 친구가 사줬고요. 그리고 1장 또 캐나다에 있는 친구가 외국인 친구가 사줬고 1장 한국인 제일 친한 남자의 친구가 사줬어요. 그리고 2장? 2장은 구독자분이 구매를 해주셨나? 구독자분이 2장 구매해주셨습니다. 근데 왜 나 3장 남았지? 뭐지? 아무튼 3장 남았어요. 그렇게 이렇게 Q&A를 한번 해봤고요. 이제 돈에 관련된 거는 제가 제대로 월급 받으면 더 자세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나머지 또 저에 대해서 막 궁금한 게 생긴다면 나중에 또 Q&A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가는 길에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!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.